네, 다음은 주유비 사용 실태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을 분석해보니 이 상당수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름값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개월 동안 6천만 원, 한 달 평균 300만 원이 넘는 기름값을 쓴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매일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기름값입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후원금 등 정치자금에서 모두 4,088만 원을 주유비로 사용했습니다. 국회가 매달 의원들에게 정액 지급하는 주유비 110만 원을 합치면 김기현 후보는 20개월 동안 기름값으로 6,2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기름을 넣을 때 울산에 있는 특정 주유소만 주로 이용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유할 때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한 달 단위로 수백만 원씩 기름값을 냈습니다. 음식을 이용해서 차라리 뭐 여러 개 되면 바람을 결제하기 힘드니까 한 달 기름 넣고 선관위가 요구하는 정치자금 회계 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름값 사용 실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유 대금을 월정 단위로 끊는 경우도 많았었습니까,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예전 걸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 그때 원래 회계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예.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역 선관위를 찾아가 김기현 후보의 기름값 세부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거래 명세표, 8월 29일 하루에만 김 후보의 한 차량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5리터, 21만 원어치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나옵니다. 기름을 넣은 곳은 울산의 주유소입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만 두 차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고 오전 9시 45분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냈으며 오전 10시에는 역시 국회에서 열린 또 다른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가 이날 울산에 갔을 가능성은 없는데도 김 후보의 차량은 울산에서 세 번이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김 후보는 이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국회 회의와 인터뷰, 간담회 일정 등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에서는 차량 주유비 지출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1월 거래 명세표를 봤습니다. 1월 2일부터 10일까지 한 차량이 모두 9차례 주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총 320리터, 63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김 후보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국회 운영 일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등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름값은 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 주유 따로, 의원 일정 따로인 셈입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취재 결과 해당 차량은 김 후보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보좌관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차는 의원님이요. 안 계시는데 저 울산에서 의제 활동하는 등급된 차 차량이죠. 그 차가 내 움직이니까 혼자 운전할 때는 보좌관이 납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후보 측은 공무상 활동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취재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지역에서 보좌 직원들이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현장 탐방, 민원조사, 행사 대리 참석 등으로 활동하는 것도 모두 공무상 활동이라면서 특정 주유소를 지정해 유류비를 정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정치자금으로 지출되는 차량 주유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원 본인이 타고 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게 정상이고요. 예. 의원님 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신 차량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보좌진한테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사 지역 사무소 보좌관이 공무상 활동을 위해 주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한 대가 한 달에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어치 주유를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주유비 세부 내역을 보면 차량 번호 4183번의 차량 한 대만 주유를 했다고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 후보 측이 지급하는 기름값의 단가를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거의 한 달 내내 리터당 기름값이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울산 지역 보통 휘발유 최고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가까이 비쌌습니다. 뉴스타파는 주유비 사용 실태가 적절한 것인지 김 후보를 직접 만나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의정활동 내용을 보니까 그 주유비로 한 3,400만 원 정도 결제가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직접 쓰신 게 맞으신가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지금 선거운동 기간 쪽이니까 선거운동 아까 저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선거운동 방해하지 마세요. 나 뭐. 아, 방해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김기현 후보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한 대씩 두 대의 차량을 별도로 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 없이 운행한 차량이 실제 공무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한 주소에서 결제하셨던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김 후보가 지난 2년 동안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용한 기름값은 3,9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매달 국회에서 지급하는 주유비 110만 원을 합하면 김 후보는 20개월 동안 6,100만 원이 넘는 주유비를 사용한 셈입니다. 매달 307만 원어치입니다. 김진표 후보가 쓴 기름값을 차량 주행거리로 환산해봤습니다. 공식 연비 7km로 환산한 경우 20개월 동안 22만 km를 달린 셈입니다. 지구를 5바퀴 반 달리는 거리입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주행거리가 가능한 것일까? 김 후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도지사의 뜻을 두고 5년 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기름값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그러나 김 후보가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차량의 주행 기록을 확인해보니 13만 8천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기름값으로 환산한 22만 킬로미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진표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지급받은 주유대금 11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주유대금이 아닌 다른 곳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유대금으로 지급받은 뒤 차량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항목으로 나오는 것은 유류비라고 명시되어 나오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량 수리비 등에 칸막이를 넘어서 사용한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국회의원 지원경비 설명서입니다. 매달 정액으로 의원 차량 유류비 1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유류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매달 35만 8천 원을 별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도 김 후보 측은 의원 차량 유류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일부 유류비를 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원실을 운영하는 보좌관들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정치자금을 허투루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나오는 유류비와 저기 뭐죠? 이 정치자금 쓴 유류비를 대부분 다 저기 어디죠? 유리비 기름값을 썼다. 일부 칸막이 전용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금액 자체는 그렇게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은 보좌진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와 같은 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 20개월 동안 각각 4천만 원이 넘는 주유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